deep. Free kick, flicked header from one back goalwards. Max Morgan was slipping around at the edge of the 6-yard box, but McLeod, their work was true once again. Yeah. 자, 이청용. 네, 자, 좋아요. 네. 문제 뜨겁니다. 슛. 아, 그러나 골키퍼가 먼저 슬라이딩으로 볼을 캐치해냅니다. 선수들 약간의 신경전이 있습니다. 네, 저거에 말려들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근호 말려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근호 선수 지금 아주 그 집투를 잘했거든요. 네. 골키퍼하고 이근호 선수 일단은 뭐 공격진으로서는 당연히 볼에 대한 집중력.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청용 선수의 그 스루 패스가 상당히 아, 위협적이었어요. 좋았어요. 이로 들어갔고. 네. 네. 저건 고의가 아닙니다. 네. 고의가 아닙니다. 물론 골키퍼로서도 최선을 다한 방어였고요. 네. 그 이근호 선수로서는 볼에 대한 집착으로. 그렇죠.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볼 쪽으로 볼을 향해서 발이 들어갔고. 골키퍼는 볼을 캐치하기 위해서 몸을 날렸고 그렇죠. 어찌 보면 좋은 위치에서 이제 킥이 그렇죠. 연결이 되겠네요. 전반전하고 똑같은 상황. 김영건 선수가 헤딩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네. 충분히 또 득점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 왼쪽 측면에서 구자철이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알 메후의 또 이 스파이크가 문제군요. 네, 지금 끈을 또 계속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 측면 오른발로 전방으로 길게 갑니다. 알메우가 먼저 나와서 점핑 캐치. 한 바퀴 구르면서 많은 개인기를 보여주고 잡아놓고 반대방향 길게 가는 크로스 헤더! 알메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불고듯 뻔한 알메우의 액션이 나올 텐데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헤딩하는 타이밍에 골키퍼와 타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시 한번 느린 그린 이용해 크로스가 있었고 자, 기성용의 헤더와 지금 알메의 펀칭이 엇갈립니다.
حساسیت تماشاگران رو هم برمی‌انگیزه این حرکت، هنوز خیلی مونده.